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바로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또 뭐가 있다? 네, 채널 있다. 이쪽으로 모트렉스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8시 30분에 주도주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종목들 관련 이슈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다 돈 받고 파는데 저희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료 추천주도,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두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모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한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댓글 보시고 채널 링크로 오셔서 모트렉스 보고 왔습니다 혹은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 이쪽으로도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은 모트렉스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음봉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수급은 양매수였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죠. 음봉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어제의 음봉을 잡아먹는 양매수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늘 아쉬운 건 뭐다? 개인들의 물량이 다 나가진 않았다. 다 받아주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오늘 바이오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많이 안 쏠린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는 느낌은 좀 덜 합니다. 사실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한번 위에 훑고 내려왔다. 한번 훑었네. 낙타 혀 마냥 훑었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모트렉스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고점 뛰어넘으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17,500원 저희 선을 그어놨죠. 어제 고점이 17,35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한 바퀴 돌려주고 싹 땡겨주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얘는 뭐가 필요하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침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강했어요. 네, 정말 강했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19만주, 20만주, 22만주까지 끌어올렸어요. 아침 30분 동안. 네, 아침 30분 동안 딱 요까지죠. 요까지 30분 대략 여기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22만주까지 찍히면서 파바바바바바 꽉 찬 호가를 파바바바바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다, 혹은 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디를 지지해줘야 돼요? 여길 지지해줘야지. 지지해주고 이렇게 가줘야죠. 맞나요? 한번 뛰어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침부터 사실 오늘 면역항암 마켓 있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바이오가 좀 좋았어요. 바이오가 가다 보니까 자율주행 레벨 3, 4 얘기 나오고 레벨 2, 3 뭐 제네시스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우리가 모트렉스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슈가 있어도 안 가고 이슈가 없어도 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만 맞고 밀리면서 쭉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추세에 이탈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봐야겠죠. 추세에 이탈 있다 없다? 없다. 그래봤자 여기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추세 다시 이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 추세에 돌려주고 이 여기 안으로만 다시 안 들어오면 일시적인 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가격이 공교롭게 얼마다? 16,000원이다 참 재밌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가격 기준으로 차트 모양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가격 기준으로 1,700원 뚫은 건 알겠어. 한번 뚫고 두 번 뚫어지고 세 번째 뚫었는데 못했잖아요. 결국 안착을 못했으니까 1,6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뭐 몇 배 간다 의미 없어요. 예, 몇 배 간에 만에 그거는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몇 배 가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모트렉스,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포기를 한다, 뭐 혹은 현대는 뭐 압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네옴으로도 한번 유니트론텍이 혼자 움직였었죠. 유니트론텍이 혼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네옴에 진짜 간다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그거 외에는 따로 뭐 움직임을 보여준 친구가 있다 없다? 따로는 없습니다. 네. 따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붙여주면 좋고 안 붙여도 할 말 없는 그냥 자율주행 이슈로 모트렉스를 보는 게 낫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구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되고, 한번 물량 소화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한 4만주 5만주 남은 거 다시 한번 소화시켜주면서 양봉 뽑아주는지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장이 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재미는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 또 채널 링크 있고,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 나 모트렉스 보고 왔습니다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있게 영상 매일매일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